그 출가해서 수행자로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 그런 의문이 가끔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젊으신 비구 스님이나 비구니 스님을 보면 저분 왜 출가를 하셨을까 그런 의문들이 가끔씩 들 때가 있는데 그 아까 뭐 우리 제가자들도 그 수행자로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거를 떠나서 출가해서 수행자로 산다는 건 어떤지 아마 제가 출가하기 전에 어떤 그 검사님하고 서울지검 어떤 검사님하고 나쁜 짓을 해서 막 난 건 아니고 제가 그 불어 과외를 했었거든요. 과거에 전공이 프랑스어여가지고 그 검사님하고 어떻게 인연이 됐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졸업 이제 4학기 다 하고 주변 인물들한테 전 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 저 출가하러 갑니다. 출가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도 이제 인연이 됐었으니까 만난 자리에서 검사님 물어보시더라고요. 졸업하고 뭐 하세요? 그래요. 아, 예, 스님. 아, 검사님 저 출가하러 갑니다. 왜요? 왜요? 아,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거예요. 제가 그분께 했던 말이 기억이 나네요. 아, 제가 번뇌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한테 시집 오면은 그 여자 평생 고생시킬 게 뻔하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수행을 해서 좀 마음을 닫고 다음 생에 결혼을 하겠습니다. 이 출가자나, 그러니까 출가자, 제가자 이 구분이 이 가사 이런 걸로 보지 마시고요. 마음으로 보세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보고. 번뇌가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번뇌가 강하면은 이제 출가도 하는 거예요. 번뇌가 강하니까 출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강해서 출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원하는 것도 많고, 화도 많이 내고, 아우, 이건 주변 사람한테 너무 민폐다.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처음 제가 수행을 접하게 된 그 계기는 학교 다 떨어져서 그랬었어요. 대학교 떨어져서. 난 당연히 붙을 줄 알았는데 그만큼 이 오만 방자함이 하늘을 찌르던 20대 초반이었거든요. 당연히 붙을 줄 알았는데 다 떨어졌어요. 뭐.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 생각하면 참 나부끄러운 얘기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 제가 지원했던 과에 아시던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그 교수님한테 막 따지려고 같이 전화를 했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그냥 뭐 막무가내였습니다. 근데 뭐 그래 어쩌겠나. 일단 빨리 그러면 이제 군대부터 가자.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생각을 하자 그랬죠. 근데 그 가기 전에 이제 군대 지원을 해서 갔는데 저는 해군을 가가지고 3개월 기간이 남더라고요. 그 기간을 뭐 할까 하다가 그때 이제 사산 스님께서 서울에 계셨을 텐데 거기 한번 가볼까? 라는 마음이 났어요. 처음 그때 이제 수행을 처음 접하게 됐는데 이건 도대체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더라고요. 새벽 3시에 일어나야지 막 앉으면은 10분 만에 그냥 바로 그냥 골아떨어지지 그걸 하루 종일 해야지 경행을 한다는데 다리는 아파 죽겠지, 무릎은 쑤셔 죽겠지, 청소도 해야 하지. 제가 또 그렇게 오기가 있는 편이 아니죠. 꾀가 좀 있다면 있을까, 오기로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이건 답이 없다면 그냥 포기를 해버려요, 그냥.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2주 그래도 버텼구나. 2주 버티고, 나 이제 가야겠다. 스님께 가겠습니다라고 인사하고 짐 다 싸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이 일요일이었는데 법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다른 스님께서 법문을 하셨는데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한 가지 단어만 기억이 나요.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노력을 해야 한다. 딱 그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모든 게 다 정지가 됐습니다. 분명히 그 스님께서 그 노력이라는 단어를 다 여러 번 했었었어요. 근데 오직 그 순간
딱 그 순간에 모든 게 다 정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그냥 그 노력이란 단어가 제 몸 전체 그냥 쓱 하면 그냥 훅 딱 관통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냥 그것도 저를 지목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법문으로 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고 바로 또 다음 법문 또 쭉쭉쭉 하시는데 그 순간 딱 그 단어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짐을 다시 풀었죠. 스님 좀 더 이따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대 이제 군대를 갔죠. 군대를 가고 군대 가서도 참 열심히 수행해야겠다 했는데 이게 말이 되나? 그게 말이 안 되죠. 군대에서 다 놓고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제대하고 대학교를 이제 뭐 되든 안 되든 그때는 이제 되든 안 되든 안 되면 뭐 말고 뭐 공장이나 가지 뭐. 아니 뭐 그렇다고 제가 공장에서 일하는 거 비하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어떻게 붙었어요 또 학교를. 그래서 그래 학교를 갔는데 마냥 장밋빛 인생이 이제 펴지는구나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대학교 제가 2학년 때 암에 걸리셨어요. 난소암에. 의사 말로는 3개월이래요. 완전 이건 뭐 청천벽력이죠. 근데 어머니가 1년을 사시다 가셨어요. 가시고 나서 제가 이제 3학년 여름방학이죠. 그때 미얀마를 이제 가게 됩니다. 미얀마 가서 한 달 있었는데요. 그때 어떤 체험들이 있었어요. 그런 체험들은 이게 수행에 관련된 것들은 부처님께서 말하면 안 된다고 하신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이게 뭔가 참 이게 맞구나. 그냥 거기서 이게 맞구나, 이 길이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쉐어민에 제가 그때 갔던 건데 이제 쉐어민 센터인데 그때 사사한 스님도 계시고 오따마 스님도 계셨거든요. 오따마 스님 이제 갓 출가하셔가지고. 제 속명을 부르면서 누구누구 씨 어때? 예수님 출가해야겠습니다. 그래? 마치 기대를 했다는 듯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아마 사산 선생님하고는 계속 얘기를 하셨나 봐요. 뭐라고 하셨더라? 뭐 35살까지는 놀고 출가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그때 나이가 28이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3학년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 마보디에 왔었어요. 여름방학 때 귀국해가지고 근데 그게 2013년도인가 그럴 겁니다. 그때 해조 스님 계실 때였어요. 그때 제가 해조 스님하고 처음 인연이 됐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학교도 아직 남아있었고 학교 학기가 남아있는 상태고 학교는 졸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좀 지켜봤어요. 이게 착각 아닐까? 진짜 출가하고 싶은 거 맞을까? 한번 지켜봐야겠다. 한 1년 정도는 그러니까 졸업할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여유를 두고 너무 그러니까 섣불리 어떤 속단하지 말고 지켜봐야겠다. 마음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근데 안 변하더라고요. 하나가 남았어요, 항상. 출가를 안 하면은 물론 그때도 막 놀고 먹고 뭐 즐기는 거 좋아했죠. 근데 제가 술은 원래 체질이 안 맞아요. 술은 술 담배는 안 하거든요. 못 하거든요. 그건 빼고 뭐 하여튼. 근데 항상 아무리 막 뭐 재밌게 놀아도 마지막에 하나 걸리는 게 출가를 안 하면은 그러니까 수행을 안 하면은 죽을 때 후회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확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일부러 막 망나니 짓을 해도 그러니까 표현이 좀 거치지만 좀 약간 과장한 표현입니다. 예. 그게 그렇더라고요. 맞구나. 그래서 졸업을 다 하고 이제 출가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이제 그때는 뭐 불교가 뭔지도 그러니까 불교라는 거 하나 불교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수행하니까 좋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했죠. 그래서 뭐 테라하다가 뭔지도 모르고 대승이 뭔지도 모르고 뭐 금강승이 뭔지도 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출가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태국하고 또 인연이 돼가지고 저는
태국 쪽에 가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기초적인 그 사원 생활을 많이 배웠었죠, 태국에서. 하여튼, 그렇게 하고, 이 출가 생활에, 물론 제가자로, 그러니까 출가자 생활에 보면은, 출가 생활 이익이라고 할까? 이익이라는 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익이 있냐면은, 그 스님들은 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227개라는 그 엄청난 양의 분량의 계율이 있는데, 그 계율들이 지켜주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은 그거를 갈망하는데 엄청 귀찮아가지고 안 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걸 하려면 스님들 20명 모아야 하고, 뭐 7일 동안 14일인가 하여튼 들어가서 그 참회 그것도 해야 하고 엄청 귀찮아요. 아유 그 순간에 그 쾌락을 느끼는 게 안 하겠다. 아유 귀찮아. 그런 것들이 수행 그 처음 이제 각 출가에서는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상가 생활을 하게 되니까 또 그게 탄력을 또 받습니다. 그리고 막 갓 들어가면 이제 뭐 신병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쫄따구잖아요, 쫄따구. 그러니까는 뭐. 네. 그리고 그 출가하는 환경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출가했던 곳이 태국인데, 태국은 스님들이 하여튼 제가자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화를 냈다 하면은 이제 끝난 겁니다. 밥을 못 얻어 먹어요. 밥을 안 줍니다. 네. 실제로 안 줍니다. 안 줍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계율에도 정해져 있더라. 나중에 이제 제 계율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스님들이 제가자 앞에 엎드려가지고 석고 되자하는 것도 있어요. 갈망하는 것 중에 제가자한테 잘못하면 그 실제 일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스님인데, 아 이건 또 번외 얘기, 질문하고 좀 상관없는 좀 약간 삼천포 얘기긴 하지만, 스님이 어떤 제가자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 제가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했어요. 스님 뭐 불편한 건 없습니까? 필요한 거 다 있으십니까? 하니까는 그 스님이 사실 그러니까 다른 일로 그 제가자한테 화가 났었거든요. 어떤 과자가 없네요. 그랬어요. 근데 그게 왜 화가 나냐면 그 제가자가 하는 일이 그 일이었어요. 과자 만드는 뭐 그런 거. 그게 없네요. 그러니까 당신이 한 전공을 하는 그것도 없으니까 당신 뭐 제대로 일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스님 그 말 후회하실 겁니다. 근데 그 제가자가 아나감인가 그랬거든요. 아나감. 그 스님은 아직 범부였고. 그래가지고 그 일이 이제 부처님한테 보고가 되죠. 부처님한테 이제 혼이 나죠. 어리석은 비구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갈망하는 방법이 나와요. 이러이러해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은 출가자 그 해당 비구가 제가자 앞에 읊조리고 그러니까 엎드려 가지고 그 참회를 해야 한다. 그 참회를 만약에 제가자가 받아주지 않으면은 다시 상가로 와 가지고 그 스님하고 다시 어떤 동행해서 같이 어떤 다른 스님하고 동행해서 가야 한다. 그리고 동행해서 간 스님이 대신 또 사과를 해줘야 한다. 엎드려 가지고 연대 책임이죠. 쉽게 말하면은. 그 갈마가 있습니다. 또 반대도 있어요. 복발 조치라고 해가지고 제가자가 이제 스님들한테 함부로 하거나 그랬을 때는 바로를 뒤집는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더 이상 그 사람한테서 공양물을 받질 않습니다. 공양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은 인도 당시 사회를 생각해 보면은 공양을 올린다는 게 이게 내생을 준비하는 건데 그 공덕의 토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불교 교도들, 그러니까 불교 그 비구들 이 아니 브라마들은 일반 그 천민들의 공덕 보시면 또 받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또 갈마들이 있고. 그래서 아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또 연관이 되는데, 예. 그 번뇌를 보는, 그러니까 번뇌를 억지로라도 봐야 돼요. 예, 억지로라도 절대 화를 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편안한 것도 있어요. 뭐
뭐 패션에 신경 안 써도 되고 예, 실질적으로 그렇죠. 뭐 계절 바뀔 때마다 뭐 옷 어떡하지 이런 것도 이제 예, 걱정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죠. 예, 가사도 그냥 주는 대로 입고 예, 그래서 2절 가면 2절 가서 이 색깔 주면은 이 색깔 입고 저절 가서 태국절 가니까 또 주황색 가사를 주거든요. 그럼 주황색 가사 입고 뭐 그냥 그렇게 맞춰서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에서 그 부처님과 모르고 하지만 아까 그 나무다설 세 번 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모르고 하는 것들을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상가 스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시키니까 그렇게 하지만 이제 그 과정들에서 아까 제가 그 거울 보고 이 분소의 의미를 알았듯이 하다 보니까 이게 반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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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이 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아, 안 보여졌던 것들이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게 출가 생활의 이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출가 생활에 뭐 그렇죠. 그렇다고 뭐 출가자가 재가자보다 뭐 수행의 그 속도나 뭐 그거하고는 또 별개인 것 같아요. 예. 경전에도 보면 또 물론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출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재가의 삶은 화려한 공작세와 같고 출가자의 생활은 뭐라고 했더라? 그죠? 장기인가 하여튼 뭐 하여튼 뭐 백조라고 아니 그러니까 화려하지 않은 거예요. 뭐 화려하지 않지만 예, 빠르다. 예, 아. 빠르다. 예. 근데 그게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상가에 들어오면 그런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계율이 도움을 주고 그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그러니까 훈습되었던 그 재가의 습을 버리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돼요. 빨리 벌려지는 게. 근데 그게 그거하고 또 이제 뭐 그럼 출가자가 더 빨리 뭐 그 뭐 해탈을 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 마띠까 마따 일화가 있죠. 예. 그 여신도였는데 스님들을 열심히 공양을 올려요. 그래가지고 올리다가 이제 스님들한테 스님 저도 법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직 그 두 스님이 범부였습니다. 아직 성인이 안 됐어요. 그런데 본인 들었던 거, 법문 들은 거를 그대로 해줍니다. 부처님 법문을. 그거 듣고 그 여신도가 아나가미가 돼요. 스님들, 그 법문을 해준 스님들은 범부였는데, 그 법문을 들은 재가자는 아나가미가 된다고요. 그런 걸 봤을 때, 그거하고는 또 별개인 것 같아요. 수행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출가자도 마음의 출가가 중요하다라고 한 게, 그런 맥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